안녕하세요. 전남 과세입니다. 많이 춥겠지요? 여기도 썰렁합니다. 습기가 많아가지고 더 으스스하게 추워요. 자, 오늘은 레밍턴 1187 반자동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1187이고요. 이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모델 1, 그러니까 1100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걸 또 다시 만들었나 봐요. 1987년에 생산이 되었고요. 여기 87돼 있는 게 지금까지도 생산한다고 그래요. 전장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86cm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든 86cm 또는 127cm, 그러니까 18인치 또는 14인치에서 30인치까지, 그러니까 총열의 길이가 그렇게 긴게 만들어졌을 때요. 총열이 그러니까 36cm 또는 76cm로. 그런데 요거는 참 재밌게요. 재밌는 게, 이거는 사람이 집에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 세톱 자른 표시가 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매끈하지가 않고 톱날이 좀 보인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좀안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람이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값어치는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법 괜찮은 종류 같은데, 보통 이게 아마 한 600달러에서 한 800달러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에요. 잘랐고, 또 이렇게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팔아먹으려고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100달러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총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벌써. 오케이, 요게 요렇게 되고요. 보통 여기 네발 장전이 되거든요. 2.75인치 산탄. 여기 네발 장전되고, 여기 또한발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발, 그러니까 총 5발 사용할 수 있어요. 작동하는 방법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요거 누르면은요, 이게 닫히거든요. 손 넣으면 바로 잘릴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세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세고. 탄을 여기 장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탄이 없어가지고, 아니 빈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잡아당기고요. 요거 이제 닫을 때는 요 부분을 누르면은 요게 닫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기면은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안전장치도 있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잘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그 모양이 좋은 그 산탄총이 이쁘게 만든 건데, 제법 좀 중간 가격 이상 되는 이쁘게 생긴 총인데, 이렇게 사람이 누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거 제가 아마 한 30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사겠대요. 오케이. 이거 아마 한 3주 후에 나오는데, 3주 후에 제가 아마 300달러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레밍턴 1187 반자동 12게이지 산탄총이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쏴다한 거. 집에서 자른 총열을 갖다 잘라버린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